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독은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네, 이런 분위기에 지금 내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3월 14일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열을 체크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모든 스태프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하는 데서부터 열을 체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전 같으면은 제가 공연을 할때 그렇게 2009년하고 2001년하고 공연을 할때 보면은 사람들이 꽉꽉 찼거든요. 2001년도에는 LG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했고, 2009년도에는 샤롯데 시어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저 잠실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꽉꽉 차고 완전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표를 한번 사려면 한달 이상 기다려야 되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뭐 구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 전에 바로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컴퍼니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남의 일 같지 않고, 요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번 공연에 1억 5천 정도에서 2억은 나와야 되는데, 수입이 그래야 이게 전체가 다 수입한 금액이 나올 텐데, 따져보니 분명히 이번에는 손해를 많이 보겠다. 관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 공연을 갔던 이 팀들이 다시 이제 미국 들어갔다가 안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래도 관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로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연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요.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에는 곳곳을 다 누비면서 제가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했잖아요. 의상 체인지가 보통 10회에서 20회까지 의상 체인지가 됩니다. 이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러면 헬퍼들이 4명, 3명이 붙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손을 다 벌리고 다리 벌리고 있으면 입혀주고 다 합니다. 그러면은 불과 10초 안에 옷을 갈아입고 가발을 쓰고 또 뛰어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또 바꾸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화려한 무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장면부터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면에 경매 장면이 나오죠. 경매 장면에서 여러분들 아마 그 변진섭이었나요? 뭐 옛날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요 노래 같은데, 예, Salt, your number salt, thank you, 뭐 이러면서 왜그 경매 장면 나오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게 삽입이 됐었어요, 그 노래에. 만약에 아니면 제가 수정할게요. 그래서 그 경매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Salt, your number salt, thank you. 예. 팔렸습니다. 낙찰됐습니다. 예. 네, 거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낙찰되었습니다. 몇 번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대사를 쳤는데, 그 장면이 나오면서 음산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 상태가 현재예요. 현재, 이제, 70살이 된 라울이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아마 크리스틴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마 죽었겠죠. 그래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때 오페라의 유령이 살았던 거기서 나온 그 물건들, 그런 것들을 전부 경매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사드립니다. 워낙 라울은 부자잖아요. 그래서 사는데, 몽키박스가 이렇게 따라라리라라라리라라 이렇게 박수를 치듯이, 이렇게 심벌즈를 치듯이, 이런 그런 인형이 하나 있죠. 그게 그 장면의 첫 장면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명품이로군. 옛날에 이거 정말 얘기했던, 크리스틴이 얘기했던 그 벨벳 안감. 그래, 크리스틴 늘 이거 얘기했었어. 그러면서 첫 장면에 그 대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몽키박스는 나중에 또 요새
그 팬텀의 요새로 갔을 때마다 얘가 따라라라라라라리라라 하면서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 또 요새 장면 있죠. 팬텀의 요새 장면에서 또 따라라라라라라 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알고 보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팬텀 오브 디 오페라는 모든 요소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수십 년 동안 공연되어서 또 검증이 된 아주 명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숨도 쉴수 없게끔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자, 경매 장면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경매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샹들리에 를 설명하는 거죠. 옛날에 그 떨어졌던 이 샹들리에 여기에다가 전기 시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거를 지금 낙찰시킬 건데 혹시 이것을 보고 옛날에 그 유령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하면서 빵 하면서 뻥 터져요. 이게 제가 그동안 공연했던 오페라의 유령 라이센스 공연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빵 터지는 거가 그냥 폭죽 한두 개 터지는 걸 말았었는데 이번에는 그 섬광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막 드라마틱하게. 그러면서 이 샹들리에가 다시 위로 쫙 올라갑니다. 예, 그 극장의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2층, 3층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샹들리에 그 거대한 샹들리에가 1층에서 보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하나의 오페라 극장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과거로 흘러간 거죠. 예, 아마 4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카를로타가 이토로 하면서 엄청난 그 성량으로 오페라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연습이죠.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극장주들이 들어오죠. 극장주 두 명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제 옛날 극장주가 새로운 극장주 두 명을 소개하는 거예요. 극장주를 왜 소개하냐면은 사실은 여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서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미 간파한 이 극장주 전 극장주가 얼렁뚱땅 되팔고 그 자기 도망가려고 요번에 특이했던 내한공연에서 특이했던 경우는 원래 이게 대사가 프랑크푸르트로 연락 주세요 저는 갑니다 아그 알아서들 하세요 이러고 빠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제주도로 연락 주세요 그러더라 예 물론 영어로 했지만 제주도란 말이 나오더라 그냥 사드 빵 터지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대사는 연출에 의해서 그냥 재미있게 뭐 프랑크푸르트나 나올 수 있고 제주도도 저희가 공연할 때 동경으로 연락 주세요. 예,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한번 웃을 수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 갑자기 칼로타가 난 이런 그 위험한 곳에서 노래 못 하겠다. 노래하지 못 왜냐면 거기서 무대에 뭐가 하나 빵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귀신 아니야? 귀신 아니야? 수구수구수구수구 막 이렇게 하니까 카를로타가 그 프리마돈나죠. 카를로타가 아 이런 데서 나 이제 더 이상 노래 안할 거니까 삐앙지랑 같이 그 테너 주인공하고 아 우린 그냥 갈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 화를 내면서 나갑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장면에 누구 나왔는데, 저 장면에 누구였는데, 아, 저 장면에 누구? 그래서 막 얼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옛날 추억이. 일단 여러분 그 요즘 TV 드라마에서 아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정영주 배우 있죠? 예, 정영주 배우가 마담 쥬리로 발레 선생님으로 나왔었는데 아주 목소리가 저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딱그 옷을 입었는데 정영주 배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팬텀 라울 이렇게 한 사람 다 보니까 그때 뭐 홍광호 예 그리고 또 양준모 윤영석 이런 배우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앙상블 했던 친구들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하더라고요. 아, 한 번만 더 들어와라. 내가 이번에는 메인 팬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각오를 하면서 한 번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요? 제 생애에. 예, 그러면은 저는 정말 가장 행복한 그런 뮤지컬 배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잖아요.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해피하다는 생각 별로 못하고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하기도 했고 그랬던 것을 좀 후회하기도 했고요. 좀 사람이 인간이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서 갑자기 라울 드 샤니 자작 남작이라고도 하고 자작이라고도 하는데 뭐 프랑스 그 자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라울 드 샤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극장주들이 아,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후원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젊고 잘생기고. 예,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은 딴데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크리스틴의 속꿉 친구거든요. 그러면서 크리스틴의 어릴 때를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무대를 보면서 프리마돈나 크리스틴 언더스타디였거든요. 그러니까 카를로타가 아까 나갔다 그랬잖아요. 카를로타 대신에 이제 데뷔를 했어요. 그 사실은 그게 다 음악 레슨을 누가 했냐면은 오페라 유령이, 예, 팬텀이 그걸 레슨을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취해가지고 요새에 가서 레슨을 받고 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친구가 추천해가지고 그 자리에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팬텀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 공연을 라울 드 샤니가 보게 되었고, 라울 드 샤니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분장실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극장주들은 물리치죠. 아, 제가 혼자 좀 얘기 좀할 테니까 좀 가달라고.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립니다. 어이구, 둘이 무슨 관계인가 봐. 뭐 이러면서 후원한다고 하더니, 뭐, 여주인공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나갑니다. 그때 똑똑 두들기면서, 제가 이 대사 진짜 무지 많이 했는데, 크리스틴 다의 그 빨간 스카프 어떻게 하셨죠? 잃어버리셨군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찾아준 건데. 전 그때 14살이었고, 온몸이 다 젖어가면서 당신의 스카프를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크리스틴이, 라울, 당신이군요. 이러면서, 예. 저희 때는 김소연 씨, 그리고, 지금 그 안재욱 씨 부인이 됐죠. 네. 최현주 배우가 또 했었고요. 그 전에 2001년도에는 이혜경 씨. 예,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크리스틴 이혜경 씨 아니었나. 음색이 너무 이뻐요. 예, 그래서 그때 정말 좋은 공연, 퀄리티가 높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번에는 팬텀 역의 조나단 록스머스. 예, 저는 처음 보는 배우인데 아마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인가 굉장히 젊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약간의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팬텀 역을 잘 소화해서 정말 저런 목소리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크리스틴 역의 클레어 라이언 정말 목소리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공연 보러 가셔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라울 역은 맷 레이시. 예, 맷 레이시는 조금 소리가 약해요. 그런데 그 캐릭터에 맞는 예, 그냥 편안한 그런 음색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 왜 이한 선생님이 저런 얘기를 했는지 예, 그것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머, 라울 당신이군요. 그래서 둘이 포옹을 하고, 리틀 롯데 생각해요, 리틀 롯데. 물론, 내한 공연이 영어로 합니다. 자막 나오고. 예, 그러면서 둘이 막 이중창을 막 해요. 아름다운 이중창을. 그러면서, 아빠가 음악의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럴 때, 라울, 제가 지금 누구한테 레슨을 받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려고 하니까, 그때 라울이 그 관심 없어요, 라울은. 그냥 크리스틴과 저녁 먹는 게 지금 급해요, 라울은. 아, 지금 내가 모자 갖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지금 모자 가지러 갈 테니까, 뭐 5분만요,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저녁 먹고 나갑시다. 이렇게 하고, 먼저 나갑니다. 그때, 팬텀이 다 보고 있어요. 보면서, 무례한 놈! 그럼 네가 나 이걸 채가려고 그래?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키워놨는데? 그러면서 팬텀이 이제 크리스틴을
서서히 최면을 걸어가지고 자기의 요새로 또 데려갑니다. 이때 굉장히 환상적인 그 유리 씬이 나오는데 분장실에 유리가 싹 열리면서 거기에 팬텀의 얼굴이 착 나오고 그다음에 손이 나오고 끌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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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예, 우리나라에서 공연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전기 장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물에서 흐르듯이 예, 포크를 쏘면서 물한 개가 막 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그 요새 쪽으로 가면 이제 도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닥에 있는 수백 개의 양초가 쫙 올라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직접 보셔야만 합니다. 비디오를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요새 장면으로 가면서 그 아름다운 그 밤의 음악이라는 노래 제가 가끔씩 무대에서 잘 부르는 노래인데요. 밤의 음악, 예, 밤의 음악을 내가 지배하고 있어. 그러면서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최면을 계속 거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